알파 공략주도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. 오늘은 스마트 경제 솔루션의 김현명 팀장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팀장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오늘은 어떤 종목 봐주실까요? 네, 오늘 준비한 알파 공략주는 바로 우진이라는 기업입니다. 동산은 이 산업용 또는 이 원자력 발전소용 이 계측기 전문 제조 기업이고요. 특히 이 계측기 기술력을 바탕으로 이제 원전, 핵심 계측기 국산화에 성공을 한 기업이기도 합니다. 주로 이 원자로 안에 이런 중성자와 이런 제어봉의 위치라든가 냉각수의 온도 등을 좀 측정하는 이런 계측 분야에서 국내 기업 중에서는 가장 이 유망한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최근에 이 신고리 5호기와 6호기 계측기기 공급하는 사업도 이제 진행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고, 정부의 이제 원전 비중 확대, 이제 탈원전에서 이제 다시 이제 원전 쪽으로 가는 이 정부 정책에 따라서 우리가 원전 관련 종목들은 항상 포트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. 이 원전 비중이 확대되면서 당연히 같이 따라오는 게 이 방사성 폐기물 처리에 대한 그런 중요성 역시 부각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. 원전 해체라든가 이 원전 폐기물 처리에 대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로서 우진 역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특히 이제 주요 원전 수출 정보 관련해서 이 한수원이라든가 두산 에너지라든가 이 팀코리아 결성에서 최근에 이 원전 쪽으로 굉장히 전방적으로 수출에 힘을 쏟고 있죠. 그 가운데 뭐 이집트 그리고 뭐 폴란드 최근에 이런 루마니아 11조 이 루마니아 이 체르나보다 쪽에 지금 미국과 이제 협력을 해서 삼각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고 본격적으로 원전 수출과 관련돼서 이 앞에 일감들이 있어야 이제 따라가는 이런 종목들 역시 움직일 수 있을 텐데요. 그와 관련해서 이 8월에 특히 정부가 이런 원전 관련 회사들과 또 이제 일정에 맞춰서 간담회라든가 다시 한번 어떤 지원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오가면서 정부 일정에 맞춰서 원전 섹터로 다시 시장의 관심이 순환하면서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좀 탑 종목으로 우진을 꼽고 싶습니다. 원전 분야 중소기업 이런 기술 개발, 뭐 지원 계획 발표라든가 이런 간담회 예상하면서 원전 지금 우진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현재 구간 한 12,000원 부분부터 좀 가파르게 좀 상승한 부분이 있지만 더 갈 종목은 더 이제 강하게 가고 시장에서 좀 대장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좀 강하게 움직여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직전에 이제 5월에 들어왔던 좀 물량들이 있기 때문에 한 14,000원에서 15,000원 사이에 어느 정도 물량이 좀 해소되고 나면 전고점을 다시 한번 부근까지 돌파할 것으로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. 그래서 목표가는 16,500원 잡아드리도록 하고 매수가는 현재가 부근에서 또 살짝 눌림이 잠깐 나올 수는 있겠지만 지금 구간부터 한 13,000원까지 충분히 눌림 예상하면서 모아가실 것을 추천드리고 손절가는 11,5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의 알파 공략주로는 우진에 대한 전략과 분석 들어봤습니다. 오늘 분석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